다섯 명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전략 투마로우 시간입니다. 외국인이 양시장 모두에서 사자를 외친 가운데 특히 코스닥 지수가 전고점을 돌파하며 3월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업종과 종목별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전문가들의 의견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업종입니다. IT 소프트웨어, 미디어, 의료기기 업종이 관심 업종으로 제시됐고 자원개발 관련주와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는 제1기획과 대우인터내셔널, 골프존, 아이센스, 그리고 와이즈 엔터테인먼트가 각각 탑픽으로 추천됐습니다. 전문가들의 관심 업종 자세히 보겠습니다. 정재웅 부지점장은 IT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 골프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의 성과가 본격화되고 있고 실적 대비 주가도 저평가돼 있다면서 목표 주가 6만 6천 원으로 대응해보자고 밝혔습니다. 정의정 전문가는 엔터주 가운데 YG 엔터테인먼트의 추가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속 가수들의 신규 앨범 발매 등으로 주가 상승 모멘텀이 있다면서 목표가로 8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김창희 팀장의 관심 업종은 의료기기, 종목은 아이센스입니다. 아이센스는 혈당 측정기를 제조하는 업체로 해외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면서 목표가로 3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다섯 명의 객장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SK증권 명동 PIB 센터 먼저 가겠습니다. 김민수 차장 연결합니다. 차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대우 인터내셔널 꼽아 주셨는데요. 어떤 예. 모멘텀이 있습니까? 예, 일단 뭐 대우 인터 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미얀마 가스전입니다. 이제 그런 관련된 쪽으로 한 10년 동안 계속 주가가 영향을 받았다가 관련돼서 이제 한 주가도 한 3만 5천 원대에서 4만 원대 중반 정도로 거의 박스권 흐름만 이어가다가 드디어 탐사 이후에 한 10년 만에 한 5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결실을 볼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직접적으로 실적에 반영될 모습들이 예상이 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주가도 좀 움직이는 게 당연한 모습들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호주의 석탄 광구라든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영업활동 쪽의 상사 부문 쪽 이쪽도 계속 실적 흐름들을 양호한 모습들이기 때문에 실적 흐름들과 맞춰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주가도 좀 갈 상황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연일 매수하고 있는 기관 쪽에서의 모습들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흐름들인데 단기적으로 한 60일선에 대한 저항들 때문에 주가가 좀 자유롭지 못한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시 거래 좀 활발하게 늘어나면서 저항대로 보여지는 한 3만 9천 원대 부근 안착하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 주가는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적으로 미리 앞으로를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4만 4천 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3만 6,4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높습니다. 4만 4천 원 선까지 대우 인터내셔널 점검해봤습니다. 김민수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한 분 더 연결하고 있습니다. SD 경제연구소 정수경 대리와 함께합니다. 대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제1기회에 꼽아오셨네요. 워낙에 네. 사업이 다각화되어 있으니까 어느 쪽입니까? IT입니까? 섬유입니까? 아니면 미디어입니까? 네, 미디어 보고 있거든요. 얘기 좀 들어볼게요. 네, 오늘 그 대외 계획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 올해 들어 그 실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그동안 축소되었던 그 기업들의 광고 집행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 그 국내 광고 경기가 2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광고주들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어서 오늘 대외 계획 가지고 나왔고요. 현재 그 국내 광고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실적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주가도 꾸준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특히 그 삼성전자의 그 핵심 제품에 대한 글로벌 광고 집행이 급증하면서 그 해외 부분의 그 성장이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작년에 그 미국의 광고 회사인 그 맥키니와 중국의 광고 대행사인 브라보를 인수하면서 광고 취급고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 앞으로도 그 삼성전자 광고 물량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3월부터 그 삼성전자의 갤럭시 S4의 그 출시 마케팅 관련 물량이 확대되면서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가시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일기획의 그 실적 부분을 보시면 작년 매출 총이익이 전년 대비 44% 증가를 했는데 그 올해에도 자체적으로 유치하는 글로벌 현지 광고주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올해도 27% 매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으로 그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
올해도 뭐 추가적인 M&A를 통해서 그 해외 부분 성장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재해계획의 주가는 점진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목표가는 26,000원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22,4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수경 대리의 종목 재해계획 살펴봤습니다. 대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